2015년 방송연예지상 공로상 수상자는 무한도전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무한도전 축하드립니다. 출연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와 웃음, 감동을 위해서 10년을 힘없이 달려 MBC 예능의 자존심 무한도전. 단순히 재미만을 주는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서 사회 공익적인 면까지 아우르면서 예능 프로그램의 인상을 높여줬습니다. 자, 공로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자, 수상 소감은 네, 한 분이 예. 네. 자, 박명수 씨가 예. 네네, 박명수 씨가 네. 시간 관계상 한 네. 분만 예. 음악 나올 때까지밖에는 못합니다. 예. 서둘러 주십시오.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전 멤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맡형으로서 작년에 굉장히 크고 작은 일 중에 큰 일을 많이 맡았는데요. 2016년에는 그런 일 없어야죠. 예. 자,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석 씨가 저보다는 좀 두서가 있으니까 예. 정리를 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또 이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로상 예, 사실은 이 상은 정말 이 좀 많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 제작진 예, 덕분에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저 형돈이가 이 자리에 좀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쪼록 그 형돈이가 예, 2016년에는 저들과 좀 함께 해서 예, 같이 좀 뛰고 땀 흘리고 같이 시청자 여러분께 웃음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상을 주신 예,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겠고요. 네. 대상 아닌가 봐요. 예. 아이, 걱정하지 마요. 네, 네. 자, 공로상 무한도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